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학교 가서 좋은 것을 배워서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발언하는 거니까 당연히 좋습니다. 그 발언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게 집착이냐 아니냐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내가 지금 바라는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난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안 이루어졌을 때 난 어떨까? 근데 마음에서 간절히 원하긴 하지만 안 이루어지면 어쩔 수 없지 뭐.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지. 자식 내가 원하는 대학, 애라는 대학 있지만 거기 안 가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본인 가고 싶은데 가야지.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나 최선은 다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절에 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자식을 위해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자식이 필요하다는 거 원한다는 거 있으면 도와주고 뭐 학종에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정보도 알아다 주고 최선은 다한다 나는. 그러나 집착 없이 최선 다한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불교 무소유 뭐 무소득 공성 이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야 네 알았어 해. 다 세상 공한 건데 네가 좋은 대학 가든 나쁜 대학 가든 난 상관없다. 뭐 세상 다 공하고 허망해서 다 의미 없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순수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순수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죠. 남편 뒷바라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하는 거죠. 단 누군가에 피해주지 않게, 즉 지혜와 자비가 바탕이 돼야 돼요. 지혜는 뭐냐면 과도한 집착이 없는 걸 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누군가를 피해주지 않는 것, 그걸 자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가 바탕이 된다면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이 일이 누군가에게 피해주지 않는다면, 즉 내 남편 진급시키려고 누군가를 헐뜯는 일을 해가지고라도 시켜야지, 이거는 자비롭지 못한 행동이니까 지혜와 자비가 아닌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자비롭지 못한 행동을 하면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결과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정당하지 못했다면 거기에 대한 과보는 받겠죠. 거기에 대한 과보는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턱 내맡기는 게 가장 좋아요. 왜? 진리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아쉽죠? 불자로서 되게 아쉬울 겁니다. 불교 공부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아쉬워요. 불자로서 부처님은 전재전능해서 세상을 다 바꿀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부자 되고 오래 살고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뭐 내가 원하는 회사도 승승장구하고 이걸 원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내가 아까 말한 수상행식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음껏 노려서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라고는 보장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업의 문제도 있고, 쉽게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이만큼을 얻을 것을 이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어떻게 마음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왜? 과거에 지은 업보다 더 큰 건 지금 짓는 업이기 때문에. 왜? 과거는 허상이거든요. 그 업의 습관만이 남아있어요. 지금 잔재만이 남아있어요. 그건 허상입니다. 근데 지금은 온전한 힘을 지닌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업에 우리는 걸릴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 아무리 악업의 업장이 많아도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불교에서는 업장 소멸이라는 말이,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업보는 어디로 도망가도 피할 수 없다 그래요. 업보는 바다 밑으로 숨어도, 동굴 안으로 숨어도 업보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업을 지은 건 반드시 결과가 온다, 인과응보는 분명하다 이럽니다. 그런데 업장을 소멸할 수 있다 그래요. 두 개가 다른 얘기잖아요. 왜 가능할까요? 업에 대한 보는 받아야 되는데, 소금물의 비유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소금물이 여기 안에 소금이 가득 찼다, 내가 악업을 지을 때마다 소금물이 여기 자꾸 쌓인다고 생각해 보잔 말이죠. 악업이 소금물이에요. 근데 이 소금이 여기 잔뜩 쌓여 있어서 내가 악업을 지으면 이 소금물이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 이 소금을 다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지만 소금물은 사라져요. 그게 업보는 어디서도 도망갈 수 없다, 업보는 반드시 받아야지만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금물은 내가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데 업보에서 보라는 말이 다르게 익어간다라는 뜻이에요. 네 가지로 뭐 다르게 익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시간에 따라, 뭐 공간에 따라,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소금물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이 소금물의 비유가 뭐냐면 다르게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먹을 수 있다.
이 소금물을 그냥 먹으면 막 짜가지고 고통스럽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릇을 넓혀서 이만한 냄비에다가 이 소금을 넣고 양념, 가진 양념을 넣고 불 피워가지고 막 김치를 넣고 끓여가지고 밥이랑 같이 오늘 조금 먹고 내일 조금 먹고 이러면 맛있게 소금물을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나는 분명히 소금물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고통스럽게 먹을 수도 있지만 맛있게 먹을 수도 있단 말이죠. 즉 이 말은 뭐겠어요? 악업을 지었어도 받을 때 다르게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업보예요. 다르게 읽어가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은 언뜻 보면 되게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당연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릇을 넓히고 다르게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지혜와 복덕을 구족하게 된다면 그 결과를 내가 스스로 받을 수가 있다, 다르게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과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죄의식 가질 필요 없다, 죄무자성 종신기다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그래서 과거가 아닌 언제나 불법에서는 지금 이 순간,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지금 내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고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업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힘을 지닌 존재입니다. 내 삶에 온전히 100% 책임질 수 있는 존재고 완전한 힘을 지닌, 그 어떤 과거에 내 발목을 잡을 수 없는, 왜? 과거는 아무리 힘이 있어봐야 그거는 기억의 잔재거든요. 찌지부리한 기억의 잔재가 나한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언제나 100% 힘을 지닌 공간이기 때문에, 힘을 지닌 이게 실상이잖아요. 과거의 기억은 허상이잖아요. 허상. 업장이라는 허상입니다. 허상. 그래서 부처님에게는 업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업보가 있는데 업보에 미하지 않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미혹하지 않으면 그걸 다르게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복덕이 많거나 이러면 또 다르게 받을 수가 있게 되고. 예를 들어 내가 딴 사람을 딱 죽였어요. 죽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잘못된 독약을 줘가지고 죽였어요. 그럼 그 독약을 내가 언젠가는 먹고 놔두고 죽을 만큼의 괴로운 일을 당해야 되는 과보일 거 아니에요? 단순한 인과로 생각해 본다면. 그럼 내가 옛날 과거 전생에 누구를 그 독약을 줘서 죽였습니다. 그때는 그걸 먹으면 죽으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언젠가 먹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때, 원시시대 때, 아니면 옛날에 약도 없는 때 그 독약을 먹게 돼서 나도 죽는 과보를 받겠죠? 그러면 그렇게 돼야 인과응보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많이 지으면, 복덕이 구족하면 그 보를 받으면서도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받는데 받지 않는다는 말이 그겁니다. 받는데 안 받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업장 소멸이에요. 그럼 업장을 받긴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느냐? 아까 시간과 공간을 얘기했죠? 보, 다르게 읽어가는 첫 번째가 시간이 다르다. 다시 말해 뭐냐면 옛날에 약도 없는 시대에 태어나서 그 약을 먹었으면 난 바로 죽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의 시대에 태어나서 옛날에는 그 병이 걸리면 무조건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잘못된 걸 먹어서 내가 병이 걸려도 약이 좋은 게 많아가지고 그 약을 먹으면 바로 날 수 있다. 이런 시대,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죠. 복덕 구족한 시대에 태어나니까 지금의 시대에 그 과보를 받으면 툭툭 털고 약 하나로 깔끔하게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업보는 받았지만 받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또 내가 복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좋은 도반들이 많고 그렇다. 그럼 내가 전생에 누군가한테 심하게 욕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나도 이번 생에 누군가에게 욕도 먹고 나도 죽을 만큼 괴로운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근데 내가 복이 많으면, 인복이 많고 불법을 공부했던 지혜의 복이 많으면 내가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괴롭고 너무 막 죽을 것 같은 괴로움 속에 빠졌을 때 그때 누가 나한테 막 그렇게 욕을 하면 자살하겠죠. 근데 내가 복이 많아서 내 주변에 나를 지지해 줄 사람도 많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 지혜로운 사람도 주변에 많고 그럴 때 누가 나한테 와서 너는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하면서 막 욕을 해도 아무렇지 않은 거죠. 가볍게 흘려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지혜가 있으니까. 그건 그냥 소리파장 하나의 말일 뿐이야. 저 말에 내가 휘둘 필요가 없어라는 사실이 분명하니까. 받았는데 받은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덕이 구족한 사람은 업장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지혜가 구족한 분을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과 지혜를 아울러서 불법에서는 자꾸 이렇게 닦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걸 통해 업을 뛰어넘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완전히 하나의 부처님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바로 지금 눈앞에 있다는 이유 때문이죠.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